네,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스위치문은 제가 수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스위치문을 다루지 않게 되면 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스위치문을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조건문의 대표적인 것은 if문이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스위치문은 if문으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f문이 실제로도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위치문이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자,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에서 자, 여기 있는 부분을 보시면 스위치문은 스위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괄호가 등장하는데요. 그 괄호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 숫자 1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스위치문의 중괄호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중괄호가 스위치문의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케이스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숫자들이 일종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숫자는, 자, 여기에 스위치문 뒤에 나오는 여기 있는 요 숫자 있죠? 이 숫자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 뒤에 따라오는 이 숫자 1이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스위치문 뒤에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가 숫자 1이 아니라 2거나 3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2라고 한다면 바로 이 케이스 뒤에 있는 숫자 2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3이 들어왔다면 케이스 3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숫자 1을 넣었을 때 케이스 1과 일치한다면 이것이 실행될 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 1 뒤에 있는 2, 3, 4가 전부 다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위치 뒤에 들어오는 숫자가 2라고 한다면 케이스 2와 일치를 하죠. 그러면 케이스 2에 해당되는 이것이 실행되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케이스문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자, 케이스 스위치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고 또 스위치 2를 넣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3을 넣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스위치문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하게 되면 1, 2, 3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것은 자, 여기에 1이 들어왔기 때문에 케이스 1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여기에 있는 1이 실행이 됐고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행되는 것 말고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죠. 만약에 케이스 1이 들어왔다면 입력값으로 그러면 케이스 1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도록 하고 싶을 수 있죠. 만약에 2가 들어왔다면 이것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실행되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break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break가 있습니다. 그래서 break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것과 이것이 값이 같죠? 그러면 케이스 1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이게 실행이 되고 break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스위치문 바깥쪽에 있는 것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2라고 한다면 얘를 만나고
여기 이것이 실행이 된 다음에 브레이크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위치 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스위치 문을 제가 조건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int var은 1. 만일 var이 1이라면 system.out.println 1이 되고 2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스위치문과 if문은 서로 대체 가능한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이 코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폴트 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우리가 break case를 배웠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default라는 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default 자, 이렇게 했을 때 system.out.println default 즉, 이 디폴트에 있는 이 이것이 실행이 되면 디폴트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1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얘가 1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숫자 1이 아니라 여기 1, 2, 3 케이스 바깥쪽에 있는 숫자 4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케이스에 어디에도 해당되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보죠. 디폴트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스위치문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부여한 조건 예, 이 조건에 들어온 값이 이 케이스 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디폴트 구문이 정의되어 있을 때 즉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문의 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스위치문은 이 케이스라는 구문이 있고 이 스위치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그 시각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비교해야 될 조건이 아주 많다. 그런 경우에는 if문보다 더 보기가 편하실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스위치문을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스위치문의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값 즉 여기 스위치 뒤에 있는 이 부분에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몇 가지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 byte type, short, character, int, enum, string, 또 byte, short, integer, 그리고 character. 이거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몇몇 클래스들, 데이터 타입만이 저 스위치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